예,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벌써 이 공간의 배치나 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참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하겠지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 어린애들이 서너 시간을 마스크 쓰고 수업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른들이 참 무언가 잘못했구나. 이게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적으로 이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구나.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근본적인, 그야말로 아주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에서 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소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는 지금 너무나 예외적으로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관론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선 그것을 찾아보기 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더 큰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재난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자신을 조금 새롭게 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K-방역보다도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 코로나가 극에 달했을 때 대구 경북 주민들이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성숙함?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나 통제를 하거나 혹은 이동 제한을 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통제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응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대구 시민들이 보여줬던 것은 그야말로 아주 자발적인 자제, 이런 걸 보여줘서 그 사례는 계속 외국과 비교가 되는데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사재기도 없었고 패닉도 없었고, 이건 사실은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을 돌아봐도.
근데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안에 언제 축적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내장되어 있는 깊은 성숙함이 번쩍번쩍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전에 놀랍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1980년의 광주입니다. 광주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충분히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체로 일주일 이상의 무정부 상태, 공권력의 부재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약탈 행위도 없었어요. 그것은 세계 혁명사 같은 걸 돌아봐도 유례가 없습니다. 대체로 세계 혁명사의 어떤 전범처럼 많이 이야기되는 게 1871년에 파리 꼬뮌인데 이걸 돌아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약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요번에 대구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너무나 혹독한 역사의 질곡 속을 헤쳐나왔죠. 식민, 또 분단, 내전, 독재 이런 참혹한 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깊은 어떤 성숙이 이렇게 단련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위기의 순간 번쩍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2016년 12월 3일 날 굉장히 세게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2016년 12월 3일이면 언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바로는 인류 역사상 단일 데모로 그렇게 대대적인 데모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날이 최대 인파가 모인 데모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매체에 따라서는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고 하죠. 아마도 한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이런 집회는 역사상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그거보다 더 큰 집회 서적을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야, 우리 안에 이렇게 기품 있는 표정이 있었던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기품 있는 표정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최소한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선의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이렇게 연대의 정신이 있었던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도 짜증난 표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사상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 사상가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또 인용도 되고 하는 사상가인데요.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 되게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이루어질 이상적인 상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토피아란 위기의 순간 섬광처럼 번쩍하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라고 하는 유명한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토피아란 위기의 순간
성광처럼 번쩍이는 과거의 기억에 있다. 그 말을 제가 잘 이해 못하다가 그날 광화문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날 그게 유토피아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민주주의가 아주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자락 과거의 기억을 다 끌고 거기 나온 겁니다. 저도 한 자락 어떤 유토피아의 기억을 사실 끌고 나갔어요. 저를 거기로 내몬 가장 결정적인 기억은 아마도 5.18이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나이든 세대까지 그들이 체험한 인생 속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 한 자락이 그날 광화문에 300만을 모이게 했다고 보이고요. 그들의 그런 모임, 그 자리, 그 기억이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인류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실 평가를 못했어요. 사실은 20세기에 한국처럼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민주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졌던 그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4.19, 5.18, 60, 촛불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도의 연속적인 민주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위대한 그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진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그 이면은 군사 쿠데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4.19는 1년 만에 육군 소장 박정희에 의해서 또 5.18도 육군 소장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의해서 또 60은 육군 소장으로 쿠데타를 한 전력을 가진 노태우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심지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당시 기무사령관 육군소장 조현천에 의해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군소장들의 쿠데타의 역사이기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주주의의 그런 역사적 의미가 분명하게 평가되기도 전에 부정당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측면은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제가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긍지입니다. 홍콩에서 데모를 할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 보셨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부르더라고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대학 시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하는 군사 독재자 시절에 대학을 보내게 됐는데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조그만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외국의 민주주의 투쟁사 같은 걸 같이 읽었거든요. 지금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읽는다고 합니다. 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가장 필독서가 한국민주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유럽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만간 이 아시아에서도 Asian Union, AU, EU처럼 AU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빠르면 10년 이내, 늦어도 20년 이내에는 유럽연합과 유사한 형태의 아시아연합이 결성되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럽연합의 국가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유럽연합의 국가가 베토벤의 유명한 환희의 찬가라는 겁니다.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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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럽 연합가예요. 유럽 연합가. 그게 이제 유럽 연합가인데 저는 우리가 아시아 연합이라는 게 결성이 되면 아마도 이무리안 행진곡이 아시아 연합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도 대만에서도 때로는 중국 본토에서도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졌다 하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때로는 한국어로 심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대해서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칼럼 같은 걸 통해서 여러 번 사실은 촉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자신감이 없다. 특히 남북 문제 관련해서 또 트럼프와 만나는 장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무력감은 때로는 굴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정도죠. 그것도 국가의 그런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과거처럼 물리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영역으로 국한해서 파악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 독일 친구들, 독일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는 아주 독특한 도덕적 권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최근엔 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한번 보세요. 미국, 어때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게모니의 종언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헤게모니, 소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것이죠. 힘으로 지배하는 건 헤게모니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헤게모니 지배였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자유세계를 수호한다 하는 미국의 역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해 온 것이지요. 그것이 대체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때 이라크 침공하는 이런 과정에서 헤게모니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상당 부분 붕괴했죠.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일종의 긴급 처방으로 내세운 게 흑인 대통령 오바마였고요. 이 오바마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의 힘으로 붕괴된 미국 헤게모니의 상당 부분을 지난 8년 동안 회복했죠. 그러나 지금 이 트럼프라고 하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확실하게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미국 헤게모니는 끝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을 존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고요. 이것은 분명한 아주 새로운 현실이 된 것이고요. 중국이란 나라를 보세요. 중국.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80년대 말까지 중국이란 나라도
어떤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죠.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베이징 대학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를 가보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베이징 대학 교수들도 저희가 한 7, 8년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턱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표명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의 중국 교수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고 문학이나 철학, 사회학 이런 쪽을 공부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에 비교적 열려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콩 시위라는 건 100% CIA의 작품이다. CIA의 돈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 사회가 너무나 급속히 빠른 속도로 전체주의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걸 아주 몸으로 좀 느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베이징대 학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금, 토, 일, 3일을 했는데요. 일요일 날까지 그 넓은 베이징대학 캠퍼스가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아니 일요일인데 웬 학생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얘들은 일요일에도 그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회의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 아이들이 학부 아이들이랍니다. 저는 박사과정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란 나라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힘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학문 영역도 지금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상당 부분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벌써 학생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그 힘이. 그런데 중국에서 용서 숨치는 그 힘이라는 게 전체주의로 수렴될 가능성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가능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일본의 아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준파시스트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대체로 마피아 민주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마피아 조직이 전환된, KGB가 전환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유형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이 네 나라 사례를 든 것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네 나라가 다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사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도덕적 권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특히 유럽의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12월 3일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대규모 당시에 촛불 집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주에 그것이 있고 나서 있었던 바로 그 주에 독일의 디짜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종의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제가 그런 제목의 칼럼을 보고 너무 놀라고 한편으론 너무나 감동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 세대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술 먹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찍어볼 날이 올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세대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아마 안 올 거야. 그런 날이 오겠니? 이게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다닌 그런 세대의 아마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수준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할 수 없다고 비관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30년 후에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변화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 특히 예, 그 촛불 집회가 있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미국과 유럽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미국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자는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다 라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죠. 그게 유명한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극찬을 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예, 이상한 사례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그 책에서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의 20명의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트럼프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거죠. 결론은 다 일치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 이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유럽이 배워야 된다는 건 뭐겠어요? 사실은 유럽 전체가 구구주의 물결에 지금 휩싸인 거죠.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극우주의 물결에 휩싸였고 특히 프랑스의 마린 르뱅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파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원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완전히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고 유럽 전체가 극우주의 물결 속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 있는 한반도 거기서도 광화문에서 예 250, 300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너무나 성숙한 모습으로 일체의 폭력 사태도 없이 그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전범을 보인 것이죠. 국민들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 대해서 성숙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회에서 입법부인 의회에서 그 최고 수장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즉 인용한 이런 일련의 과정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석을 보여준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삼권분립이 있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한국은 바로 그것을 현실에서 아주 정석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이죠. 작년에 나온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라는 데서 나온 평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의 민주주의의 추이를 평가하는 이런 연구소예요. 그래서 178개국의 민주주의의 추이를 결국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사실상 1등을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1등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전체적으로는 12등을 했더라고요. 12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겠어요?
다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전부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 소위 우리가 주요 국가라고 부르는 큰 나라들, 그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국가를 30, 50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30, 50 클럽에 속하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될 것 같습니까? 일곱 나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곱 나라밖에 안 돼요. 그게 어디죠?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우리가 일곱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곱 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정도가.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1등,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태리,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일본이에요. 일본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프랑스가 밑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예, 바로 일본은 사실상 준파시스트 국가로 전 세계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그 다음 미국은 트럼프 효과가 결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까 마린 르뱅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놀라운 거죠. 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모범국이 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것이죠. 지금 아주 수년째 자살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재작년에만 한 번 2위를 했어요. 리투아니아라고 아주 조그만 발틱에 있는 망해가는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섰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계속 우리가 1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아주 슬픈 것이 노인 자살률이에요.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입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10배 높을 때도 많아요. 평균에.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자연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무언가 사회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죠. 청년 자살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체로 세계 평균의 서너 배가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노인 자살률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대체로 50에서 52%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유럽에서 5% 내외 정도의 노인 빈곤율과 비교해보면 10배 가깝습니다. 노인 문제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그런 저 견해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인 문제뿐만이 아니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률이라는 게 지금 이것은 21년째 세계 1위입니다. 21년째. 일터에서 노동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너무나 치욕적인 기록입니다. 21년째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더 이상 사실상 산재 사망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 내용은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 살인이죠. 기업에서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어떤 재해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가장 심각한 산재 사망률을 보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산재 사망률로. 이것이 2008년에 법을 제정하면서 지금 십몇 년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그런 산재 사망률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한 것은 의회에서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산재 사망법을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기업살인이니까 그 내용은. 그리고 나서 살인에 준하는 굉장히 엄격한 책임을 기업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 가장 낮아졌어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한국과 영국의 소위 기업 살인율의 비율이 20대 1이었어요. 한국이 20배였습니다. 최근 제가 지표를 보니까 25대 1이에요. 25배 한국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댔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태인 씨라고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행정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경향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면서 피케티 벡터지수라고 하는 걸 들이대면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위고의 소설이 있죠. 그 시절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자본주의 기간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국 사회를 휩싸고 있는 엄청난 불평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니까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공정의 문제를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주장에는 철학의 빈곤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정한 협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정한 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정이란 말은 항상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공정은 항상 공정한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공정이란 말을 강조하는 사회는 연대와 협력이 결여된 사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라 정의죠. 정의.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경쟁시켜놓고 공정성만 따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정이란 말은 양날의 칼입니다. 공정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불공정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고 또 어떤 특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념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공정입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공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주목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공정 논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점은 바로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진공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진공의 공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항상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엄청난 불공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험만 공정하게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부에서 너무 공정을 앞세우고 공정을 통해서
경쟁을 정당화하고 하는 방식은 철학의 빈곤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너무 기득권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조금 옆으로 간 이야기지만 예. 아무튼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성찰해야 보다 성숙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 사망률, 또 산재, 사망률, 자살률, 불평등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한국 사회가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동문과니까 여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과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출산율이 낮잖아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올해는 심지어 0.8 정도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죠. 작년이 0.92, 재작년이 0.98. 이것은 여러분 출산율이란 거 아시죠? 두 사람이 아이를 낳으니까 2가 돼야 쌤쌤입니다. 그런데 1이 되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인구가. 근데 우리는 지금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0.98, 0.92가 되니까 어느 보도에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1 이하인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런데 올해는 0.8, 더 낮아졌다고 보니까 이것은 예, 3년 연속 1이 안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을 낳지 않느냐. 제가 이 출산율 가지고 대학원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 이렇게 5명이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안 낳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5명 전원이 안 낳겠다고 하면 이건 사회적 현상이죠. 이유를 물으니까 거의 같습니다. 예.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너무나. 그게 지금 대체로 한국 사회 현실이고요. 그런 지금 사례들은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은 최근에 르몽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신문이죠. 르몽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세게 규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국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지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이상한 나라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정말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말로 위대한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또 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이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실감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지옥과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모든 부정적인 지표의 화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저희 때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군인들이 독재를 하니까 지금 독재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한 좋지 않은 나라가 됐구나 독재 정권과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독재 정권 물리쳤잖아요. 민주사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국 사회가 아주
잘 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정권교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정권교체가 됐어요. 김대중 정부로 최초의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된 거죠. 많은 기대를 했죠.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IMF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가 복지체제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겠거니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지금 두 번 또 소위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까요? 오히려 지표들은 계속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민주화도 됐고 정권교체 됐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예, 이 부분이 한국 사회의 아주 이상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 결정적인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삶의 전제 또는 삶의 토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혹은 견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혹은 이것이 영원히 가리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미국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입에 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 혹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거의 70년에 걸쳐서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 독일의 총리 헬무트 슈미트라는 총리는 독일 총리 중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총리에 속해요. 그런 헬무트 슈미트가 왜 미국을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라고 했을지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예를 들면 한국에는 없습니다. 독일의 온건한 총리조차도 미국은 사회적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보여준 것은 미국 사회의 상당 부분이 7, 80%가 제3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사회를 추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옥으로의 행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갖기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죠.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자였고 정말 고마운 구원자였죠. 분명하죠. 또 우리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우리도 저런 나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말하자면 객관적인 미국에 대한 성찰을 불가능하게 한 거죠. 요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우리에게 미국이란 나라의 민낯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미국을 추종해왔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에도 지옥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각성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란 사회는 사실은 사회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시장. 사회가 없는 사회예요. 사회 없는 사회.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 코로나가 보여줬죠? 걸린 것 같아. 병원에 갔어요. 뭐라 그래요? 보험 있어요? 없는데요? 400만원. 예? 다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보험 있는데요? 200만원. 구급차 타고 들어갔어요? 구급차 타고 하도 바빠서? 심하니까?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나올 때 얼마가 나왔어요? 3만 5천 달러, 4천만 원. 예? 그러니까 모든 의료체제도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거예요. 가격도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미국식입니다. 교육? 교육받고 싶어? 그래, 시장에서 사. 하버드 6만 5천 달러, 예일 6만 3천 달러, 스탠퍼드 6만 1천 달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명문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고, 이 사립대학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예요? 등록금 순위예요. 미국에선 그게 정인 거예요. 내 돈 내고, 내 돈 가지고 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이게 시장주의가 말하는 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거죠.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비가 없는 것이고요. 또 생활비까지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생활비로. 왜?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우리는 미국식이라기보다는 유럽식에 원래 가까웠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 대한민국 100년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을 임시정부에서 본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건국헌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초한 분이 누구죠? 조소황 선생이잖아요. 조소황 선생. 이 조소황 선생의 삼균주의라는 걸 보면, 혹시 이 삼균주의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 정치균등, 경제균등, 세 번째가 뭐예요? 교육균등이에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부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게 건국헌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맹목적인 미국 추종에 의해서 너무나 과도한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사례는 지금 너무나 많아서 들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피즘이란 말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귀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미국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국을 따라가는 게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경험한 바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쟁은 역사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20세기 내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자본주의가 분명하게 승리했습니다. 1990년에 동구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했죠? 그건 이제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뭘 뜻합니까?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체제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대단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효율성 경쟁에서 확실하게 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다 합의된 견해가 된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체제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거예요. 야수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선 특히 야수 자본주의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본주의는 야수니까 굉장히 잘 뛰어다녀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인간을 잡아먹어요. 인간.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실업과 불평등을 뜻하는 겁니다. 실업과 불평등.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으로 약 5% 내외의 실업을 내장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용, 일종의 대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엄청난 불평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야수가 잘 뛰어다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살 중에 철학적 자살이 몇 프로 돼요?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실업의 문제만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니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실업에 걸린 사람은 실업수당을 안정적으로 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부조까지 실업부조는 무기한입니다. 일자리를 가질 때까지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취업을 할 때까지 재교육과 재취업 과정까지를 국가가 떠맡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시스템 건드리지 않습니다. 에? 실업의 문제를 뭐로 봐요? 자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가 게을러서,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잠 많이 잤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거고요. 불평등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조세 정책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고요. 야수 자본주의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본주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자본주의는 말하자면 생산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이미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도 생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는 자전거와 같아서 생산을 안 하는 순간 붕괴됩니다. 생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생산은 곧 자연의 파괴라는 거죠. 모든 생산은 곧 자연의 파괴인 거예요. 지금 수요도 없는 것까지도 끝없이 생산을 하면서 무한히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기서 온 거죠. 생태계 파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내장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수 자본주의 문제와 지금 말씀드린 말하자면 자전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무한히 생산해야만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내적 원리. 이것 자체가 인류의 미래에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anti-life, life, 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에 적대적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안티라이프와 맞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역전시킵니다. 인간이 사물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상품을 만들어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상품이 인간을 지배해요. 사물의 질서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완전히 전도돼버려요. 이것을 소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와해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업과 불평등을 통해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착취의 모습, 착취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는 생산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무한히 자연을 파괴하는, 자연 파괴가 지금 극단에 달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하면 자본주의는 소외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또 착취를 통해서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 이것도 다 라이프죠. 그 다음에 자연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이 세 가지, 삶과 생존과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새로운 대안이 뭔가 라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새로운 대안으로 저는 라이피즘이라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 라이피즘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 문제를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제기한 그런 그룹들은 소위 자율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오토노미스트, 오토노미 그룹, 자율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사물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당하고 있는 이 전도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일련의 운동들이에요. 또 두 번째 문제,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문제, 즉 자본주의가 착취하는 그 자리를 주목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죠.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 자리,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자리를 문제시했던 게 바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자본에 의한 자연의 파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생태주의자, 이콜로지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 세 영역, 세 가지 영역, 즉 지금 말씀드린 오토노미스트, 또 소셜리스트, 또 이콜로지스트, 이 영역을 전부 합쳐서 이것을 라이피스트라고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삶과 생존과 생명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신인류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